여기를 좀 볼게요. 갑자기 화면이 하얗죠? 네. 자, 요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교재 11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일 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일단 원시별에서 전주계열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개성, 요 길로 가는 중심부의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중심부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중심부 라인이. 왜냐하면 요게 바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의 진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0.26배에서 8배 사이. 요 별의 진화 경로가 여기니까, 즉, 태양은 요 진화 경로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별에서 시작해서 전주계열성 찍고, 주계열성 찍고, 적색거성, 행성상성, 백색위성까지 이어지는 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태양의 진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원시별에서 전주계열성, 여기에서 주계열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빛을 중력 수축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중간에 화살표 단계들에선 거의 이제 그 중력 수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전주계열성까지는 전부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주계열성, 즉 주계열성으로 가려면 우리가 여기 나오듯이 바로 수소 핵융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하는 거죠. 0.08배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갈색 외성으로 죽어버리는 거였고, 0.08배만 넘어가면은 이제 주계열성으로 가서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태양 질량이 1.5배보다 작으면은 PP 반응이 우세하다 그랬었죠. 우세. PP 반응 막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5배가 넘으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되는데, 다만 조건은 중별에 CNO가 있어야 되더라. 근데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태양은 지구에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걸로 봤을 때 분명 초신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별인데, 초신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아까 봤던 그 개성운 같은 성운 있죠? 그 성운에서 만들어진 게 태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CNO는 당연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지만 태양은 가볍기 때문에 PP 반응이 좀더 우세한 그런 별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PP 반응, CNO 순환 반응, 요게 일어나는 이 질량을 기점으로 해서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달랐었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핵,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무거운 별 1.5배가 넘는 애들은 대류핵,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복사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계열성 찍고선 주계열성에서 헬륨까지 만들어지죠. 수소핵융합 통해서. 여기에서 모든 핵융합이 끝나면 곧바로 그냥 백색외성으로 쪼그라들어서 죽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0.26배 이하였죠. 그랬다가 0.26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적색거성 또는 초거성이었죠?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때부터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주변부는 어떠냐? 주변부는 바로 외곽층이라고 하는 데에서 핵융합이 나타난다는 거였죠. 그래서 외곽층 지역에서 핵융합이 나타나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팽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8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8배가 안 되면은 요 적색거성에서 중심부에서 요거까지만 만드는 거였죠. C 탄소까지만. 그쵸? 그랬고, 초거성에서는 뭐까지 만들 수 있냐? 철까지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선 더 이상 핵융합 못하고, 여기서도 더 이상 핵융합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였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어떠냐? 얘가 중심부가 계속해서 쪼그라들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별이 불안정해져서, 바깥쪽, 외곽층, 요 주변 부분이 그냥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서 행성상성으로 되고, 중심부는 쪼그라들어서 백색외성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핵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핵이 붕괴가 되는 거였죠. 붕괴가 되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는 초신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심부는 다시 쪼그라들어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전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 자, 요 그림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116쪽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태양의 진화 과정을 H-활동에다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지금 보면은 과거의 진화 과정도 있겠지만 미래의 진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1태양질량인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H-활동에다가 놓고 살펴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볼 건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 역시 교재 116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그림하고 똑같죠? 그냥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일단은 잘 보시면은 별이 몇 가지 그룹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주계열성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계열성이 있고요. 자, 태양 같은 별이 먼저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 원시별하고 그 다음에 전주계열성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여기에 일단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걸. 자, 먼저 별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원시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주계열성 같이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H-활동에서 보시면 가로축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표면 온도, 세로축은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거니까 어때요? 원시별을 떼서 지구 주계열성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요. 표면 온도는, 그죠?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바로 이제 중력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광도는 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죠. 광도가 왜 낮아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력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지만 이게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별의 밀도가. 점점 뭉치잖아요. 뭉쳐지면서 어떻게 되냐? 약간 안개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따지면 안개같이. 그럼 어떠냐? 햇빛이 강하게 있어도 안개 같은데 안에 있으면 빛이 여러분들 잘 나한테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많은 양의 빛을 내지만 주변의 기체들이 빽빽해지면서 얘가 안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 바깥으로 빛이 많이 뿜어져 나오질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H-활동상에서 봤을 땐 이렇게 이제 광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주계열성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얘가 주계열성이 됐는데 이 주계열성 단계가 어쨌든 별의 일생의 90%가량을 얘가 혼자 차지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소핵융합 반응,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이때 바로 PP반응이 우세하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기열성에서 90% 보내다가 주기열성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적색거성으로 가게 되는데, 자, 적색거성으로 가는 과정을 보시면 역시 또 광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도가 올라가고 표면 온도는 조금 떨어지게 돼요. 주기열성이 때보다는. 네, 주기열성이 때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별이 팽창하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이 팽창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고 여기에서 이제 광도가 이렇게 이제 급증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색거성 되고요. 여기 단계에서. 자, 요 단계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 단계입니다. 여기 단계. 자,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적색거성이 되고 이 적색거성에서는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였죠?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중심부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성상 성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행성상 성운 단계로 넘어갈 때는 온도만 급증하지 광도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온도만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는 이 행성상 성운이 중심부는 쪼그라들고 바깥쪽은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별이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얘.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중심핵이니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겁다 보니까 이제 표면 온도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바깥쪽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중심핵만 남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광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죠. 다시 광도가 떨어지는 건 뭡니까? 더 이상
핵융합 반응 못하니까 이제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가다가 여기 백색의 성 단계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HR도에서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전반적인 진화 과정은 이렇게 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 찍고 이렇게 가서 백색의 성으로 죽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우리가 HR도에 그려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